한가로운 도시의 주말 오후. 흥겨운 풍물 소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사물놀이와 길놀이, 속옷춤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호주 동포들의 풍물팩, 필굿의 공연입니다. Really good. Yeah, excellent. I like the mixture of some were out the front, some were on the stage. And I liked watching the jungle and book I particularly like. 저희는 2018년 5월 달에 성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지금은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시드니에서는 유일한 그런 풍물패가 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풍물 강습과 공연을 하는 시드니 유일의 풍물패 필굿.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6명과 성인들이 함께 일요일마다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필굿에게 풍물을 전수해준 선생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연습한 지도 1년 반. 실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함께 모여서 풍물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풍물이 실력이 좋아야 되는 음악이 아니라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같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좋은 소리를 만들고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풍물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학년 때 처음 장구를 치기 시작한 클로이 양도 낯선 악보를 보고 리듬을 외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연주하는 게 너무 재밌어 몇 년째 필굿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After the performance, I feel very happy and I look forward to the next one and it's very fun to perform in front of people. 필굿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과 성인이 함께한다는 것. 다양한 연령대 단원들이 소통하며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좀 더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이 하니까 같이 좀 더 신나고 더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아이들 그룹보다는 같이 성인과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 그룹 속에서 배울 수 없는 어른과의 대화,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진 걸 느껴요. 정식으로 풍물패 활동을 이어온 지 벌써 4년째. 물론 운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 악기와 공연 의상을 사기 위해 빈 병과 깡통을 직접 모으기도 하고 풍물놀이 특유의 크고 멀리 퍼지는 소리 때문에 공연 장소를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이런 거 가서 축제를 할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냥 시끄러운 음악인 줄 아니까 그게 살짝 힘들어요. 하지만 풍물패 활동으로 한국 전통음악을 배우는 단원들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Well, hopefully our group, we can continually perform in Australia, especially in Sydney. And I think all our aim is to show our Korean culture, especially through music, to Australia. 계속해서 이것보다 좀 더 큰 무대를 여기 사람들이랑 같이 쓰고 싶고 그냥 한국 그 풍물을 호주에 더 알리고 싶어요. 현재 시드니 풍물패 필굿에는 전문적으로 전수해줄 지도자가 없습니다. 어른 단원들은 청소년 단원들이 한국에 가서 전문가로부터 풍물 전수를 받도록 온라인 모금을 진행 중인데요.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워 앞으로 호주 현지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필굿은 여러 소리가 어우러지는 풍물처럼 호주와 한국을 어우르는 풍물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